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이입니다. 오늘은요, 새로운 달이 시작됐으니 또다시 돌아왔습니다. 배스킨라빈스 10월 이달의 맛을 먹어볼 겁니다. 와. 이번 10월 이달의 맛은요, 제가 도랑님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옵니다. 바로바로 짱구! 짱구, 저희 짱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번에는 짱구가 좋아하는 외계인의 바나나 케이크입니다. 이름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짱구 그리고 외계인이라는 거는 그 엄마는 외계인이거든요. 그리고 바나나 케이크, 농심 바나나 케이크 이렇게 세 가지가 콜라보가 돼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번 10월 이달의 맛입니다. 사실 오늘은 제가 이달의 맛만 리뷰를 할 거고요. 뭐 비타오백 소르베라든지 뭐 야구르트라든지 이런 거 조금 요청해주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이 짱구 짱구 이번에 선물이 짱구 가방을 받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예약을 하면은 그 가방을 좀 저렴하게 구매를 할수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얘는 이제 사야 된다. 얘는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쿼터로 아이스크림을 예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픽업 날짜가 이번 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그 쿼터에다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그런 거를 좀 담아가지고 한 번에 좀 여러 가지 맛을 리뷰를 하려고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번에 이달의 맛만 왔다. 아, 너무 아쉽다 하시는 마음 있으신 분들 걱정 마세요. 제가 조만간 꼭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저는 파인트로 구매를 했고요. 해피 포인트에 우연히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해피 오더로 또 바로 구매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픽업 예약을 했는데 거기서 또 3,000원 쿠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3,000원 쿠폰 받고 그리고 나머지는 바로 또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어서 해피 포인트로 또 바로 결제를 했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해피 오더 아직 구매 안 해보신 분 있으면 이거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구매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거고 막상 이게 매장 가면 해피 포인트 잘안 쓰게 됐거든요. 괜히 근데 어플 쓰니까 되게 간편하게 쓸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인트 쌓은 것도 우리 잘 쓰면 좋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 해보셨다면 이용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럼 이제 아이스크림을 또 제대로 먹어봐야죠. 그럼 아이스크림 이제 가지고 와서 세팅하고 먹으면서 또 자세한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다 준비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뚜껑을 딱 열어보니 바나나와 초코와 같이 섞인 그런 느낌이 비주얼이 딱 보입니다. 제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초코 색깔이 사진은 진짜 엄청 쨍해 보이거든요? 되게 초코초코한 색깔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제가 본 아이스크림은 뭐 그거보다는 약간 더 밀크색에 더 가까운 약간 더 화이트가 많이 섞인 듯한 느낌의 브라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 노란 색깔이 이제 바나나 킥 아이스크림이에요. 바나나 속살 하얀색 색깔, 껍질 노란색 말고 안에 하얀색 그 색깔. 그 색깔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얘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이트가 처음에 보여서 바닐라인 줄 알았는데 얘가 바나나 아이스크림이네요. 여기 지금 노란색 동그란 알맹이 보여요. 이게 지금 바나나 프레첼볼. 근데 여기 사진을 보니까 초콜릿 프레첼볼 그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레첼볼만 두 가지 종류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초콜릿 칩이 보여요. 그래서 초콜릿 칩까지 해서 뭔가 종류가 다른 때보다 더더욱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냄새는 바나나 킹 냄새가 나요. 바나나 킹. 약간 인공적인 바나나 같은 느낌이 있긴 한데, 초코 냄새 살짝 나는데, 대부분이 그냥 바나나 킥이 그냥 강하게 자리 잡았어요. 초콜릿 칩이 엄청 많이 보이네요. 이게 화면으로는 얼마만큼 잡힐지 모르는데, 초콜릿 칩이 엄청 많이 보여요. 그냥 알것 같은 그 맛이기는 해요. 초콜릿 아이스크림 맛있다. 저는 초콜릿, 이런 초콜릿은 괜찮아요. 좋아요. 맛있습니다. 대중적인 초콜릿 맛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뭐 카카오 노푼 이런 거 아니고, 밀크 초콜릿, 진짜. 중간에 초콜릿 칩이 안에 이렇게 딱 느껴지면서, 초콜릿이 느껴지면서, 그게 되게 맛있게 느껴져요. 냄새는 확실하게 바나나 킥이었는데. 바나나 아이스크림 맛은 바닐라스러운 데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확 임팩트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확 또렷하게 느껴지는 느낌이 아니에요. 노란색은
같이 함께 먹었을 때 맛있고, 따로 먹었을 때는 약간 좀 갸우뚱한 느낌이에요. 초코가 그래도 되게 맛있는 느낌이라서 더 그런 것 같고, 바나나 아이스크림이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렇게 썩 엄청 맛있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습니다. 바나나 프레첼볼 하나 먹어볼게요. 근데 프레첼볼이 바나나가 엄청 많고 초코가 안 보여요, 저는. 이거는 뭐 사실 뭐또 언제나 케바케니까. 달다. 바나나 맛 초콜릿으로 쌓여있는 프레첼볼. 안에 짠맛이 확 그렇게 더 심하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단맛이 너무 강해가지고. 근데 뭐 저는 이 프레첼볼 씹힐 때그 프레첼 씹히는 이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프레첼볼 진짜 되게 자주 나온 것 같기는 해요. 약간 느끼한 맛이 날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약간 바나나와 바나나 킥 아이스크림 맛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나나 우유 맛이 앞부분은 조금 나다가 뒤에 되게 흐리멍텅하게 확 없어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물탄 바나나 우유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요. 그러니까 뒤쪽이 약간 흐릿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약간 느끼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갸우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초코는 맛있어요. 초콜릿 프레첼보는 진짜 안 보이네요. 여기도 지금 노란색. 다 바나나 프레첼은 많고 초코 프레첼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초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엄청 단걸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저는 바나나 킥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냄새에서는 바나나 킥 향이 많이 나서 되게 기대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맛으로는 초코의 맛이 훨씬 저는 더 많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 초코 맛이 초코를 진짜 좋아하고 단걸 정말 좋아하시는 분한테는 좀 약하다 생각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딱 맛있게 달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밀크 초콜릿 맛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아이스크림만 먹었을 때보다 이 아이스크림 안에 들어있는 초콜릿 칩이 있는데 약간 그 초콜릿 칩이 저는 개인적으로 입안에 걸리적거리는 그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녹아가지고 같이 맛으로 어우러지는 그 초코 맛은 되게 맛있게 느껴졌어요. 근데 바나나 맛이 저는 그렇게 뭐가 확 되게 맛있는 바나나 맛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좀덜 들었어요. 뭐가 부족한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초반에는 바나나 이런 느낌인데 마지막에는 조금 밍밍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아 약간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자꾸 들었습니다. 프레첼볼은 저는 초코 프레첼을 못 먹었습니다. 바나나 프레첼만 되게 많았답니다. 저는 바나나 프레첼은 약간 너무 인공적인 바나나 초콜릿 맛이 나가지고 약간 좀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바삭바삭 씹히는 식감 자체는 되게 좋아서 그건 굉장히 괜찮았어요. 네, 저는 다시 먹을 의향은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임팩트도 저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아이스크림을 좀더 먹으면 뭐 짱구 선물을 준다 그러면 또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제 영상 끝까지 다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 다음 리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짱구 덕 구둥이다. 신둥. 근데 피카츄야. 저거랑 별 색깔 차이가 피카츄랑 별 차이가 없는데? 피카츄는 빨간색도 있었잖아. 냄새는 초코바나나야. 프레즐을 먼저 먹었구나. 초코맛이 엄청 강하네. 방금 자기가 초코맛이 나는 프레즐을 먹었어. 바나나 맛이 많이 안 나. 냄새랑 바나나 맛이 되게 많이 났는데 먹었을 때는 초코맛이 되게 강하네. 근데 되게 밍밍해. 살짝 진짜 우유 맛, 그냥 흰 우유에다가 초코랑 바나나 조금 넣어서 마시는 느낌이야. 엄청 약해. 사실 이게 강하네, 이게. 바나나밖에 없어, 지금. 아, 나 짱구 진짜 좋아하는데, 아. 우리 짱구 가방 두개다 샀는데. 나 빵을 사야 돼. 있다! 있다. 나 그거 못 먹었어, 나는. 자기 먹어봐. 저런 색깔 약간 짭조름하네. 그게 안에 프레즐이야, 프레즐. 근데 아까 그거는 바나나 초코고, 그건 아마 그냥 초콜 거야. 되게 약하냐, 맛이. 단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약하게 생겼더라.
이 볼이 그냥 이 아이스크림을 좀 살려주는 느낌이야. 나는 뭐 그냥 좀 그렇다. 기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어울리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 노란 색깔 먹었는데 왜 짠맛이 나는지 잘 모르겠어. 짱구기 때문에 10점 만점에 6점 중에. 너무 편파 아니냐? 맛으로만 따지면은 10점 만점에 1점인데 냉정하게 짱구 때문에 한 이름이 짱구라서 그냥? 한 8점 줄게. 우와. 짱구라서 8점. 난 짱구를 좋아하니까. 짱구 덕후니까. 근데 맛은 더럽게 없대.